제가 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타만 치지 마시고 기타 치면서 꼭 노래를 부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 부르려고 기타 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악기가 노래의 반주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어떻게 뭐 시작 왜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목적이 더 많았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독립적으로도 존재를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뭐 그 예전에는 뭐 노래가 주인공이고 다른 악기들이 반주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지금이야 뭐 완전히 각각의 뭐, 영역이 그렇죠.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건 뭐 중요도를 떠나가지고 그냥 더 재미있는 네, 음악 활동 그렇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만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노래하면서 직접 악기 연주하면 재밌듯이 기타 칠 수 있는 분들이 기타를 치면서 거기다 자기의 노래를 얹어내는 그 과정이 진짜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기타를 100을 칠 수 있고 노래를 100을 부를 수 있을 때 처음으로 그거 두 개를 합쳤을 때 한 50씩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기타 50, 노래 50. 이걸 같이 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도로 훈련돼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두 개를 꼭 내가 공연을 할 때 퍼포먼스로서 이 두 개를 하지 않더라도 연습을 미리 해 놓으시면은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 서로의 영역이 둘 다 발전한다. 이런 효과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5인조 밴드랑 미스터빅이랑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네. 미스터빅은 7인조 밴드입니다. 아, 네. 노래를 4명이 다 불러. 네, 그렇죠. 네, 맞아요. 7인조 밴드입니다. 7인조 밴드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4명이 다 노래를 한다는 게 그 사운드를 얼마만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네. 그 노래 다 작아죠. 뭐, 웬간한 이게 신세사이저나 이런 것보다 그 백킹 보컬 하모니가 훨씬 더 인상적이고 네. 더 뚫고 나갈 힘이 셉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원초적인 어떤 사운드의 그 매력 역시 노래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내가 노래를 못한다 잘한다의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기타의 음악성이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노래만 하지 마시고 기타도 치시고요. 네. 기타만 치셨던 분들은 노래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레치 기타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레치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뭐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퀄리티와 가성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레치는 코리아가 아니고 재팬에서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를 뭐 논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레치를 보면은 일단 5월에 했었던 모델 말콤형을 했었군요. 말콤형 시그니처 Z 모델 5월에 했었고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코리아 모델 했었는데 일본 모델 먼저 볼게요. G6128T 플레이어 에디션 ZFT 빅스비 모델이 요게 정가 436만 2500원에 할인가 349만원. 비싸죠. 메이드 인 재팬이라 역시 요게 선생님이 일본계 독일인 네. 저는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이렇게 드려서 왜 그렇게 줬을까? 뭔가 약간 소리가 좀 더 쫄깃쫄깃하지 않았을까 이 느낌이 살짝 물기 빠지고 그래서 9.0 8.5가 나왔고요. 그리고 말콤형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 좀 더 비쌉니다. 486만 2000원에 할인해줘 봐야 389만원 네. 그 메이드 인 역시 재팬이죠. 네. ACDC 스피릿 저는 현재와 직류하고 과거와 교류하라 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들 아 그 전에 하나 더 메이드 인 재팬 요거는 할인을 해도 430만원 이게 537만 5천원이에요. 그 이게 조지 해리슨 시그니처 듀오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광현 씨랑 같이 했었던 좀 네. 예전에 했던 모델인데 선생님이 조지 해리슨이 다시 태어나도 그레치를 칠 것 같습니다. 네. 광현 씨는 조지 해리슨 친필 사인만 있었어도 뭔 한줄평이래. 네, 저는 제트 엔진 블랙버드 네. 이렇게 블랙버드 그때 시연곡 해주셔가지고 네. 888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야 요게 조금 아치탑 G100C가 좀 점수를 좀 못 받았네요. 광현 씨가 악기보다는 도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6.0 주셨고요. 날것에 가까운 가성비 재즈 6.5 이건 좀 혹평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 하나 있었던 게 이게 캐딜락 그린 네. 색상으로 나왔던 색상? G5420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이게 149만원 메이드 인 코리아 딱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이 기타 가격대도 149만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거가 이 기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149만원 나왔던 요 모델이
선생님은 그래 쳐. 그리고 그래, 저는 쳐. 캐딜락의 정규 입성 그린라이트 이렇게 해서 9.0, 8.0. 이거 그때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정규 라인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모르겠지만 요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G5420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모델 같이 해볼 거고요. 역시나 메이드 인 코리아인 만큼 좋은 가성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스펙 살펴볼게요. 186만 2,500원에 할인가 14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107cm 전장에 무게는 3.18kg, 두께는 옆에 딱 떼고 재면은 70이고 조감으로 보면 80 정도 나옵니다. 오, 70에 80. 네. 12프렛 뒤뜰레가 못 재고요. 네. 이거 9프렛 뒤뜰레를 재야 되는데 이게 76mm. 네. 그리고 바디에 5플라이 메이플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는 메이플 U쉐입 글로스 피니시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여기 네. 금장으로 이렇게 뒤에가 다 터져 있습니다.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누번 너트 들어가 있고요. 누리끼리 하죠. 네, 너트 너비 42.86mm, 지판 목재 로즈우드,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5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 픽업은 4개 블랙탑 필터트론, 그리고 브릿지에 블랙탑 필터트론 두 개 똑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투 볼륨, 투 볼륨, 원톤, 원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예. 아 마스터 볼륨, 3A 예. 픽업 셀렉터, 그리고 어저스터매틱 로즈우드 베이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랩어라운드로 돌아가 있죠? 예, 줄. 이렇게. 아, 이게 그렇습니다. 참. 저거 아주 줄 갈다가 아, 짜증나는. 미쳐, 예. 네, 네 저희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그레치의 가장 좋은 조합은 저는 진짜 화이트 앤 골드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화이트 팔콘과 화이트 펭귄에 대한 그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블랙 펭귄이랑 블랙 팔콘도 보면 예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근데 뭔가 이 상징적인 예, 이 뭔가 예. 그리스 신전에 있을 것 같은 이 흰금 디자인이 예. 이게 정말 그레치에서 가장 뭐랄까 이제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색상 조합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49만원에 그레치의 최고 색상 조합을 가져갈 수 있다는 디자인적인 메리트도 있어요.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프론트 볼륨이고요. 네. 픽업마다 볼륨 따로 있죠. 이게 리어 볼륨이고요. 이게 마스터 볼륨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 톤이고요. 네. 되게 부드럽죠? 마샤라고도 잘 어울리네요. 22프렛은 왜 있을까요? 아우! 좋다. 괜히 팬더 앰프에다가 TS9만 놓고 쳐보겠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마샬. 바로 이 신나는 이 그레치 사운드. 예, 자, 마샬 게인 한번 뭐 상징적으로 들어보죠. 뭐.
예, 과격한 아밍은 끝날 때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네. 한번 해야 돼요. 네. 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저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딱 내어줄 수 있는 그 가성비 그대로 잘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레치의 매력도 잘 살아있고요. 디자인적인 특성도 아주 잘 살려냈고요. 그 톤의 어떤 그 느낌이 딱 선생님 치셨던 그런 신나는 어떤 빈티지한 뭐 컨츄리나 뭐 락커빌리 이런 느낌의 뭐. 네, 락커빌리 같은 거 할 때 아주 신나는 느낌으로 뭐 브라이언 세처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반주를. 이번 반주는 트윈 리버브로만 하고요. 네. 클린톤, TS9, 레드락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찰기가 네. 네, 쫀득쫀득한 네. 느낌 잘 들어봤습니다. 고출력이 아니고 이렇게 좀 저출력이니까 네. 대충 잘 어울려요. 대충 잘 네, 대충 잘 어울려요. 네. 그러니까 어디부터도 착 붙는 느낌 네. 찰떡 같은 게 느낌 좋습니다. 그레치의 매력을 적절한 가격에 딱 적당히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G5420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기타 이렇게 쭉 보셨고요. 시청자 안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전평 저희가 2584 듀젠버그 줄리아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었죠. 범용성 DVC yeah, 네, 타이거 드래곤 캐슬 이상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폴길버턴이 요즘 나오는 트렌디한 음악용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톤이 나오네요. 듀젠버그는 예전부터 쭉 같은 기타를 만들었지만 요즘 시기랑도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할로우스러운 배음이 너무 잘 나오네요. 한줄평 TDC 점점점 타닥기 같은 기타 이렇게 타닥기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TDC 범용성 타닥기 네 3번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통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고 네. 이게 아주 하얀색 잘 표현했습니다. 떡 케이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떡 케이크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딱 그런 네. 한국적인 그런 느낌으로 찰떡 같은 찰떡 그런 네. 그레치의 어떤 사운드를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급형 화이트 팔콘 아 그렇죠. 이렇게 드릴게요. 자 몇 대 몇? 짜랭 네, 9점이요? 8.5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성비를 따져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예쁜 기타를 네, 149만원에 네, 괜찮습니다. 메인 코리아 그리고 잘 아시죠? 아주 기타 잘 만듭니다. 기타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레치 기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충격적인 기타로 준비가 되어있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치는 이 모든 기타는요. 스페니쉬 기타입니다. 스페니쉬 기타. 네. 이게 스페니쉬 기타와 뭐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냐 하면은 레스텔 기타, 기타의 스페니쉬 기타 이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바로만 연주를 하게 되는 이 무릎에다 놓고 치는 스틸 기타, 랩 스틸 기타를 이제 다른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ES, 그렇죠? 스페니쉬 기타, 네. 거기다 이제 일렉트릭 장치가 들어간 걸 ES, 우리가 ES 어쩌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거죠. 일렉트릭 스페니쉬 335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과연 랩스텔 기타는 어떤 느낌인지 랩스텔 기타를 무릎에다 얹어놓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의 가니 슬라이드 파이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물 소개
이게 되게 웃긴 게 신문물이 아니거든요. 구문물이거든요. 구문물인데. 근데 너무 구문물이다 보니까 네. 다시 신문물 같은 돌아왔어요.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네, 새로운 기타 문화 체험 시간. 다음 시간에 그레치 G9231 밥테일 스틸바디 스파이더콘 레조네이터 랩스틸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굿.